안녕하세요. 후스토리 박병일입니다. 빌라왕이 숨지면서 뒤늦게 전세 사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죠. 오늘은 그 전세 사기 이면에 숨은 얘기 하나 전해드릴까 합니다. 2018년 전북 익산을 떠들썩하게 했던 원룸주택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가 120명이 넘고 전체 피해액이 무려 46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들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인 강모 씨는 붙잡혀서 징역 13년 6개월형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강 씨와 함께 범행을 벌인 것으로 의심되는 그의 형은 아직 붙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은닉한 재산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예. 현재까지 그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강모 씨가 아직까지 지명수배 중입니다. 그나마 피해 금액 일부라도 건질 수 있으려면 강 씨를 붙잡아 은닉 재산을 찾아내야 하는데 작심하고 꽁꽁 숨겨놓은 돈을 되찾아내기는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모 씨는 이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전세 얼마에 있으셨습니까? 1억 2천이요. 지금 그러면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네네. 얼마를 찾으신 거예요? 3천만 원이요. 3천만 원이요? 네네. 김 씨는 당시 전세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려 지금은 부모님 댁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2016년부터 3년여에 걸쳐 경기도 광주시 일대에서 일어난 100억 원대 전세 사기 사건.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세입자가 130명, 인정된 피해액만 130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박모 씨도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인데요. 대출로 1억 원을 받아 보증금 1억 2,700만 원을 내고 전세로 들어갔다가 피해를 봤습니다. 전세 대출 금액이 1억이었어요. 1억 원이요? 네. 지금 그럼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지금 저 여기서 배당금 4천만 원 받았고 그래도 한 많이 그래도 가서 한 3천만 원 정도 아직은 남아요. 전세 보증금을 되찾지 못한 채 4년째 대출금을 갚기 위해 아이는 부모님께 맡기고 맞벌이 전선에 뛰어들었는데요. 높은 대출 이자 때문에 하루하루가 버겁습니다. 돈이 남겨온 건 300만 원 정도면은 이자 원금 갚는데 120만 원 나오고 그럼 180 정도 남는다 치면 4인 가족이서 그 180만 원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박 씨는 피해 세입자들 가운데 그나마 나은 경우랍니다. 정말 진짜 우리는 정말 행운이라고도 생각했어요. 정말 이 원금을 받아서. 아니 1억 1,700만 원, 1억 2,700만 원 네. 전세금 중에서 4천만 원 배당받은 것이 네. 행운이다. 왜냐면 그 어느 누구도 배당금을 받았다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저당을 말소시켜주겠다는 약속만 믿고 들어갔다가 배당 절차에서 선순위 채권자에게 밀려 낭패를 보게 된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다 1순위가 아니죠. 사기당한 사람들 보면요. 다들 신혼부부 아니면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사 들어오는 그 당시에는 여기가 집값이 너무 오르게 됐고 전세도 너무 없더라고요. 이상한 거 아니야? 이랬는데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다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일부라도 배당 받으신 분들은 정말 극소수세요. 뭐 10% 받으신 분도 계시고 20% 받으신 분도 계실 텐데 이제 이런 분들도 한 10분 정도 되는 거고 이제 110분에서 120분 정도는 하나도 피해 변제를 못 받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집주인 권모 씨. 지난해 말 재판을 받고 나오는 그를 만나봤습니다. 허위 제보나 과장된 제보에서 저희 세입자들 불안하게 하고 피해보는 방법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허위 제보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불안하게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말이죠. 권 씨는 피해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눈물 짓던 당시 1,500제곱미터가 넘는 대저택에 살면서 자신은 절대 구속될 일이 없으니 고소를 취하하라 이런 문자를 피해자들에게 보내기도 했답니다. 3년 전 기소된 권 씨는 계속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5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들은 권 씨를 비롯해 그의 가족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모두 법원에 공개하고 밝혀야 되는데 그 전에 뭐 현금화 시킨다든지 타인 명의로 뭐 옮겼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번엔 대구에서 일어났던 다가구 주택 전세 사기 사건입니다. 집주인 장모 씨는 지난 2020년 잠적했다가 결국 붙잡혀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기, 전세 사기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기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장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부동산 중개인 4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사기 혐의 공범으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피해 세입자들은 어느 정도나 구제받았을까요? 저는 최우선 면제금 예. 2천만 원밖에 못 받았, 나머지 금액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전체 피해액이 50억 원가량 되는데 경매 배당금이나 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 등으로 피해가 회복된 금액은 고작 18억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자체는 그냥 단순히 생각하더라고요. 개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했는 문제이니 개인이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임차인 꼼꼼하게 들어가더라도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주는 금융기관이나 또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보증기관이나 또는 감정평가기관이 전부가 다 서로가 이게 그 정확한 금액인지 검증하는 단계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당국의 무관심 속에서 서민들의 생피 같은 돈을 빨아먹으며 기생충처럼 진화해온 전세 사기범들. 이런 기생충들이 더는 활개치지 못하도록 이번엔 정말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당국의 세밀한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후스토리였습니다.